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2절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전보다 더 가득 넘치는 그런 곳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뒤흉흉한지 모르겠습니다. 연일 뉴스에서 이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들이 최근에 얼마나 뉴스에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모방 범죄로 이제 살인 예고, 허위 글로 또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든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금 분노에 가득 차 있는가, 사는 게 팍팍해지면서 사회 전반에 분노를 가슴속에 담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연일 크고 작은 사건들이 사건들에 대해서 집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고, 온라인으로 익명과 가상이라는 그림자에 숨어서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를 공격하는 일이 허다해졌습니다. 정치는 이념과 갈등을 넘어서 서로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로 바뀐 지 오래이죠. 또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이런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법의 위상이 추락했는가. 그리고 죄에 대한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별로 갖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왜 계속 분노에 차 있고 이러한 범죄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 스쳐 지나가면서 또 다시 마음은 답답해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오늘 말씀은 동해의 보복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동해의 보복법은 고대 국가들에서 이제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 사용한 법으로서 해를 끼친 만큼 해를 가한다라는 이제 보복률 사상에서 나온 법입니다. 이 법이 이제 함무라비 법전에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법의 목적은 해를 가하면 그만큼 해를 당한다. 그래서 경각심을 일깨워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는 이 죄를 줄이고 피해자의 원한을 풀어주면서 사회 질서를,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죠. 이 소위 동해보복법이라 불리는 이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의란 공평과 정의를 한 단어로 줄인 말인데, 불공평하고 부정한 일들이 없게 되는 것이고, 이제 신분에 높고 낮음이 없어 그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불이익이 없이 평가받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강력한 법으로 인해서 범죄의 반복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보복의 악순환을 끊게 되고 범죄에 대한 형벌이 매우 가혹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범죄를 잘 안 저지르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 오늘 주신 본문을 포함한 여러 앞서 나왔던 법들을 포함해서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 품어져 있습니다. 이 법은 범법자들에게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본래의 의도는 바로 우리 주변의 소외된 약자들, 그러니까 무력하고 취약한 사회 구성원들, 나그네, 과부, 고아, 궁핍한 자들을 더욱더 잘 보살펴야 된다. 그러한 태도를 장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제가 통계를 한번 살펴봤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통계를 살펴보니까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 사람일수록 범죄에 관련될 확률이 취약하다는 통계와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사회 현상과 이런 말씀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이후에 보면 오른뺨을 맞았다면 왼뺨도 내주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죠. 이 말씀의 뜻은 이제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다른 질서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해보복법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기준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보복의 악순환을 고리를 끊는 것에 형벌로 대할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그 범죄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두 아들을 공산당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 아들을 죽인 원수, 그 원수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은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과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일대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셨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형태로 형벌을 가하는 것보다 범죄자들에게 더 큰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서 범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게 될 것이라고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당신의 희생이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죠. 갈등과 분노로 점철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분노에 사무쳐서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용서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이곳을, 우리가 살아가는 곳을 만들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서로를 사랑해야 하고 먼저 잘못한 애들을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사항 공동체 성도 여러분, 물론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값없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일에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그 보혈을 생각하면서 미움과 분노로 이 사회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조금씩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과 용서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먼저 목숨을 내어주신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소외된 이들을 사랑하지 않았고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먼저 소외된 이들을 돌보며 사랑하고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하면서 분노와 갈등으로 점철된 사회를 다시금 사랑과 용서의 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먼저 앞장서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공동 기도 제목을 읽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의 기름이다라는 표현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기고 묵상 소그룹 모임을 통해 말씀사 운동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고 예수님처럼 영과 육이 말씀으로 자라나며 우리 교회의 기둥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도록 도와주시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오늘의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읽으신 공동 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실천하여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소외된 이들을 돌보고 안아주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작은 불꽃이 큰 물을 만들듯이 우리 안에 작은 실천이 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